演者たちのインタビューをお届けします。そして大人になったスヨンの心の支えとなるのが、柔らかい笑顔が特徴的な男、ユスンホ演じるカンヒョンジン。어디갔었어그럼그렇지金融ブティックを経営し、この上ない地位と富を持ち合わせているが、スヨン同様幼少期に心の傷を負っていて、時折どこか暗い表情を見せる。무슨일인지궁금하네연락할게요。そして突如スヨンの前にジョンウが現れたことで、隠れていた心の一面が少しずつ浮き彫りに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続いてはそんなヒョンジュンを演じたユスンホにインタビュー。とく、ヘに어떤魅力を보여주고싶으셨는지。사실저도좀얼마전까지이해를못했어요。어이거와어떻게연기해야되지？만나는인물마다다성격이달라지고얘가무슨생각을가지고있는지도알수도없고어디로튈지도모르는그냥그런걸연기하려고제가해리가아닌이상이걸표현하기는어렵겠다싶었어요그래서그냥연기할때아해리가그냥수연이에대한사랑이너무지나쳐서그게잘못된방법으로표현을하려고하는구나그렇게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혜리는수연의마음을흔드는정우에대해서되게질투심을많이가지고있어요드라마상에서 연기하시면서어떤기분으로마음을연기하시는지이제극중이제설정은14년동안그러니까혜리와수연이는이제키스도한번도안한그런설정으로나와요왜냐면딱대본봤는데정우하고수연이가키스를안해 이거뭐지 저는14년동안안했는데그러니까제가중간중간에보면이제수연이한테이제키스해줘라는말을하는데이제수연이가되게거부를해요그런모습보면서네그러니까정우랑했다는거는사실은모르지만 좀짜증나긴했는데그래도그게드라마상맞는거니까、네、그럼이천씨와윤은혜씨의인상은어떠셨는지사실누구나그럴것같아요부담스러울것같아요처음에이제만나보지않은이상은두분다되게부담스러울것같아서저도그렇게느꼈는데막상만나보니까그냥그냥친한형같았어요네이제대본연습할때이제아뭐뭐좋아하냐뭐어뭐그렇게물어봐주시는것도되게좋았고뭐은혜은하도똑같았어요저랑이렇게근데이제은혜은하고유천형은이제예전에이제가수생활했었을때이제몇번뵀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두분들뭐친하니까저도그냥거의껴가지고같이뭐이야기도하고그랬습니다、네、그윤혜씨신이윤혜씨랑신이많으시잖아요나이차가조금있으신데 그거리감없애기위해서또특별하게유성호씨가신경쓰시는부분이있으시다면딱히신경쓴부분은없어요그냥대사대본에있고대사자체라든지행동이라든지그런게모든것들이그냥되게좀딱딱하다고하잖아요그좀남자답게보이려고예、네、왜냐면조금만이제부드럽게하려고하면제가아무래도나이가어리니까좀이렇게누나한테어리광부리는그런느낌이들지않을까그래서좀이렇게목소리도좀이렇게굵게내려고좀많이했었고어떻게하면남자답게보일수있을까나이차이가많이안나보이게근데괜찮았던것같은데요 유성씨가보셨을때유천씨는남자로서보여서어떠신것같아요현장에서그런행동들이전되게멋있었어요왜냐면현장분위기를좌우하는건배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유천이형이있음으로인해서현장분위기가밝아지고결과물은뭐물론당연히좋아지고그래서사실힘들지만스태프들도이렇게배우가먼저장난도치고좀분위기즐겁게만들면피곤한것도좀이제있고또촬영도잘할테고지금그런모습보면서아저분내가되게배워야겠다근데저는잘그러지못하거든요그래서유천이형되게그런모습되게좋았고그런모습은되게아내가배우고싶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연기하시면서이렇게냉혹한표정신이나눈물흐르는신그다음에또막감정의기복이굉장히커요이번역할이、네、그러신데힘들지않으셨는지또공감하는부분이또있으신지궁금하거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대성통곡하는 신이 차라리 훨씬 나아요. 왜냐면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한 연기가 분노에 떨고 있는 해리예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도 한 개나 한두 번이지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떠는 연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아, 막 너무 막 억울해서 너무 막 미칠 듯이 억울해서 그냥 차라리 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차라리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혼자 분노를 하고 혼자 삭히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되게 큰 가능성을 넓혔다고 그렇게 말해 좀 소평이신데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유승호 씨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사실 드라마 찍을 중반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뭐 쉴 시간도 거의 없었고 그냥 찍기에 바빴고 근데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이모들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줘요. 주변에서 되게 드라마 잘 보고 있고 해리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냥 인터넷 제 이름 뭐 치고 막 검색하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힘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연기 선생님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저희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